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독소 배출은 날마다 하셔야 된다고.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내 몸 속도 날마다 청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강력한 최고의 해독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가장 잘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물.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12만 킬로미터 한 바퀴 돌아가는데 47초 걸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느끼세요? 못 느껴요, 살아. 우리 몸에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가 뭐가 있는지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가 항상 내 눈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어떡해? 거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여기에 귀가 있다. 그러면 어떡해?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항상 발가락이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것은 어떡해?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건강하면 내 몸에 지금 눈이 달려 있는지, 코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지, 뭐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는지.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건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몸 속에 안 좋은 이물질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안 좋은 이물질들의 가장 최고의 독이 똥독이라. 변, 대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내보내는 거, 그리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뚫어져, 그 관은 뚫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 있으면 문제는 생겨요. 여러분들이 내가 음식을 먹어서 변으로 안 나오면 사실은 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죽지 않도록 만들, 세포 사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려면 칼로리를 제한을 하셔야 돼요. 칼로리 제한을 해야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요. 이게 SIR2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ON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칼로리 제한이에요. 적게 드시라고. 꼬박꼬박 배부르게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ON 시킬 수가 없어요. 무조건 OFF입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는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공복 상태의 배고픔을 즐기시라고.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안 먹으면 좋은데 먹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에 폭식을 하니까 문제라고. 아침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점심 저녁을 아침 안 먹은 것까지 그냥 포함시켜서 막 두 그릇씩 세 그릇씩 먹어버리니까 문제라고. 저녁 한 끼만 먹어도 되거든요. 폭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는 증식을 해요. 그래서 아 배부르다 라고 하면 암세포는 증식이에요. 절대 배부르게 드시면 안 된다고. 배가 부르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칼로리 제한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다 뚱뚱해.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치매 환자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암에 안 걸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어떡해요?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 뭘 해도 웃어. 모든 삶이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번 살아봐라 하고 치매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너무 억눌린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하고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치매 걸리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여기 이 지구상에 와서 내가 진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지 경로당에서 날마다 가서 고스톱 치고
게임하는 것이 치매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 먹는 것,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하는 것, 우리 몸의 생명은 피예요, 혈액. 얘만 순환하면 잘 되고, 얘만 깨끗하면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혈액이 안 가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혈액이 안 가는 곳에 뭐가 산소가 안 가요. 그래서 산소가 안 가는 곳에 뭐가 암이 생겨요. 암은 무산소 호흡을 한다고.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다 장수를 해요. 호흡의 횟수를 느리게 하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호흡의 횟수를 느리게 하시라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밑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누가 막 화를 내버리면 내가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도 화 안 내. 근데 같이 올리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지. 파장의 영향대를 내가 여기에 있으면 계속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상대방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올리니까 상대방이 더 올리고 내가 또 올리니까 더 올리고 그래서 끝까지 올려버리면 둘 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호흡의 수를 최대한 적게.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한번 호흡 들어 마시고 내뱉는 시간 6.4초여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호흡의 횟수는 3.3초. 깊게 들어 마시고 쏙 내뱉는 거 6.4초. 그래서 하루에 숨 호흡의 수가 13,500번.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플러스 내가 스트레스 적게 받고 또 독소 많이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적게 먹고 소식하는 거, 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소식하면 괜찮습니다. 라면도 소식하면 괜찮아요. 그걸 먹고 난 이후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해독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횟수를 줄이고 소식하는 거. 그래서 공복감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뭔가를 피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해져. 그래서 모든 정신의 혼의 상태는 얼굴로 나타나. 그래서 얼굴에 항상 인상을 쓰시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얼굴에 모든 것이 나타나. 그래서 얼이라고 하잖아요. 얼. 이게 혼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꼴, 망태. 혼을 담은 망태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혼이 있는 거예요. 1번이나 2번이나 입 하나에서 다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눈이 그 사람의 뇌하고 연결이 돼. 뇌하고. 눈은 뇌가 튀어나온 게 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정신적인 도끼는 어디로 나오냐? 눈으로 나와요. 그래서 도끼를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이것은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인당이잖아, 인당. 이렇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최고의 해독제 물을 많이 드셔보시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충만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감을 느끼는 삶, 이거잖아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만큼 이만큼 내가 내려오면 이만큼 채워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야 이만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고로 올라갔어. 최고로 올라갔으면 진짜 완벽하게 채워지려면 최고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바닥을 기었을 때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충만이 되겠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 연습이 정말 잘 사는 연습이라고. 그래야 욕심이 없어지니까 많은 것 에너지가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피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는 이것에 엄청난 머리를 써야 되거든. 건강히 못 살아요. 이해라는 말 있잖아요. 언더.
스탠드. 밑에 스탠드, 서라. 상대방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서 서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서면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위에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걔의 입장보다 더 내려가면 걔가 이해가 된다. 근데 내려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더 밑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 사람의 밑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